안녕하십니까. 신주의 굴뚝 시장입니다. 지금 KBS 수신료, 한전에 전기료 낼 때 따로 분리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내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. 그래서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. 아예 따로 분리해서 징수해야 하는 게 옳은 것 아니냐. 지금 이런 식의 징수 방식이 일종의 편법이고 꼼수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근데 앞으로는요. 정말이지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내는 그런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KBS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. 이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한전이요, 한국전력이 한 법무법인에 TV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해서 그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법률 자문 결과 현재의 계약이 종료되는 2024년 말 이후로는 분리징수가 가능할 수 있다 하는 답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지금은요 한전이 방송법 제67조를 근거로 KBS와 한전이 계약을 체결을 해서요 KBS의 위탁을 받아서 TV 수신료 2,500원이죠. 요거를 이 분리하지 않고 통합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기료는 반드시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 2,500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내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. 1994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방송법 제67조 2항을 보면요. 한국방송공사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. 그러니까 KBS가 한전과 계약을 체결해서요. 수신료의 징수 업무를 위탁을 한 거죠. 근데 요 계약은 3년 단위로 지금 갱신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현재의 계약이 끝나는 게 내후년 말 2024년 말에 완료가 되는데 그 이후로는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게 법률 자문의 결과라고 합니다. 요번에 한전이 그 법무법인에 물어본 게 굉장히 세세하고 꼼꼼하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나눠서 질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계약 기간 중에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계약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상대방이 그러니까 KBS 측이 거절하는 경우 그거를 사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또 계약을 연장할 시에 계약 변경이 가능한지 계약 변경을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계약상 자동갱신 제한 사유로 담겨있는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통상 어떤 것인지 이 분리징수 이것이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경우의 수를 나열해가면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. 그런데 법률 자문 결과는 이겁니다. 현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2024년 말까지 현재 계약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고지 징수하게 되면은 이게 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KBS의 손해배상 그거를 한전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.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것은 안 맞다 하는 것이고요. 두 번째, 그러나 분리징수가 가능할 수 있는지 분리징수가 가능하도록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기서는 양 당사자 KBS와 한전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한데 KBS가 지금 합의를 해줄 리가 없죠. 그래서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러면은 계약 내용의 의사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더 이상 그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. 연장하지 않고 종료시킬 수 있다. 그러니까 이게 크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. 분리를 해서 징수하자는데 KBS가 그걸 안 받지 않습니까? 그렇다면 한전 입장에서는 2024년 말까지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하고요. 그 이후로는 KBS 수신료 관련되는 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.
그리고 거기서 계약을 종료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러면 KBS가 이거를 자체 징수를 하든지 또 뭐 방송법에 보면요. 시도지사에게 저거를 위탁할 수가 있어요. 시도지사에게 수신료 징수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탁할 수가 있는데 뭐 시도지사 한다고 해서 뭐 민주당 뭐 무슨 저 시도지사가 한다고 해서 자기 지역 그것만 가능하지 전국적으로 이게 가능하지도 않는 것이고요. 하여간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. 아 열린다는 것입니다. 예. 그리고 또 이런 경우 한전이 KBS에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징수를 요구를 했는데 KBS 측이 이를 거부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 경우에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결론으로 내렸다는 거죠.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하는 겁니다. 그러면서요 지금은 통합징수를 하는데 분리징수로 하게 될 경우에는 KBS가 한전에 더 많은 수수료를 내야 된다. 지금은요 징수액의 6.15%를 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. 징수액의 6.15%. 작년에 한 7천억 가량 그 수신료를 거둔 것 같아요. KBS가 7천억 정도요. 전체 KBS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45% 좀 넘는 것으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KBS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가 이 TV 수신료 한전이 강제로 징수해 준 이 TV 수신료인데 그 중에 6.15% 작년의 경우에는요 이게 419억 원 정도가 됐네요. 419억 원 정도 수수료를 내는데 만약에 분리 징수하게 될 경우에는 더 내야 되는 거예요. 지금 419억 원을 내는데 플러스 1850억 원을 더 내야 된다. 아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기존에 내는 거에다가 새로 낼 거 합치면 2269억 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. 그러면 KBS가 엄청난 재정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없는 것이고요. 그 다음에 한전은요. 지금 이 1년에 한 5만 건 정도 KBS의 수신료 때문에 5만 건 정도의 민원이 들어와서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다. 작년만 하더라도 48,114건이었어요. 48,114건. 예.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한전 그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. 요 수신료 민원만을 전담하는 직원을 따로 둘 수도 없고, 그리고 그 이제 주로 왜 이걸 같이 걷느냐? 나는 따로 내겠다. 이런 민원에 일일이 응대하려다 보니까 대응 논리가 마땅치도 않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거기 고객센터에 전화 응대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다. 왜 한전 업무도 아닌데 우리가 왜 KBS 뒤치다거리기 다 해줘야 되느냐. 내부에서도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. 그리고요 이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잘못함으로써요 한전이 지금 천문학적인 적자예요. 올 예상 손실이요. 영업 손실이 무려 27조나 된다는 거예요. 27조나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KBS 그 수신료 그 징수해 주고 뭐 수수료로 420억 받는 거 이게 그 420억은 엄청난 돈이지만 올해 예상되는 영업 손실 27조 원 이런 데는 전혀 손실을 좀 보전하는 데는 전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. 그러니까 괜한 민원 처리로 직원들 사기만 저하되고 이러느니 아예 이걸 안 해버렸으면 좋겠다. 5만 건 가까운 그 민원에 응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업무에 차질을 많이 빚는 것이다. 한전 고유 업무에 집중해도 지금 엄청난 적자 이 위기에서 벗어날 이 힘든 상황에서 KBS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. 그래서 한전의 속내는요, 이거 안 하고 싶다요. 안 하고 싶다. 그런데 그래서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은 것 같고요. 현재의 계약이 종료되는 2024년 말 이후, 그때도 윤석열 정권 계속 임기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, 보여집니다. 한덕수 국무총리가요, 7월 말 국회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.
KBS가 한전의 전기요금에 이 수신료를 붙여서 받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다. 국무총리에서 이건 편법이라는 말이 나왔고요. 또 윤 대통령도요, 후보 시절에 공정성 CCTV가 있는 KBS 같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시키는 게 과연 이게 옳은 일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.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요, 이 분리징수 개정, 법률 개정안, 방송법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놨는데, 지금 뭐 민주당 169석인데 민주당 반대로 이 법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 같고요. 그래서 분리징수하는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계약이 끝나는데 거기에 더 연장 안 해버리고 계약을 연장 안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KBS가 뭐 자체 징수를 하고 또 다른 뭐 누구를 잡아가지고 대리 징수를 하고 그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전기료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2,500원 KBS 보지도 않는데 왜 KBS에 그 2,500원을 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죠. 근데 작년 이사회에서 KBS가요 이제 정신 못 차리고 현행 수신료 2,500원을요 무려 3,800원으로 올리는 걸 의결을 했어요. 의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여론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. 국민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의 84.1%가 KBS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. 근데 이 수신료 인상은요 방송법 제65조에 보면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. 국회의 승인 없이는 수신료 인상에 불과한데 민주당이 과연 이거 할 수 있을까요? 이거 올렸다가는요 민주당이 엄청난 역풍 맞죠. 민주당도 해주고 싶죠. 왜 KBS가 자기들 편이라고 보니까 MBC만큼 그렇게 뭐 아주 노골적인 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자기들 편이니까 KBS가 이전에 한동훈 장관 관련해갖고 채널A 사건 그 대형 오보도 낸 적도 있고요. 신성식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요.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지만 이게 함부로 역풍이 두려워서 함부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보니까요 이런 KBS에 이거를 진짜 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요. 최근 나온 한 데이터를 보니까요. KBS 직원 중에 억대 연봉 받는 직원이요. 절반이 넘었다. 과반이 지금 억대 연봉이다. 작년만 하더라도요. 이게 46.4%가 억대 연봉자였는데 2020년에는요. 근데 작년 2021년에는 4.9%가 늘어서 4.9%가 늘어서 이제 51.3%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. 직원 수는 171명이 줄었는데 억대 연봉자는 오히려 148명이 늘었다. 그래서 KBS 직원들의 평균 연령은 46.2세고 평균 연봉은 1억 135만 원인데 이 보니까 연령별로 보니까 역 피라미드. 지금 KBS 직원 연령 분포를 보니까요. 50대 이상이 45.9%로 제일 많고 40대가 27.9%, 30대가 22.7%, 20대가 3.5%뿐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가분수 조직이에요. 가분수 조직. 거의 직원들의 절반 이상이 다 간부예요. 간부들. 그래서 다 억대 연봉을 받아가고 있다. 20대는 전체 직원의 3.5%에 불과하다. 그런데 이렇게 방망경영하고 이런 가분수 조직 이건 당연히 경영진단 받아서 뭐 명퇴를 시키든 뭐 하든 간부가 절반 이상인 조직이 어떻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?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거의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한전이 걷어주는 그 TV 수신료로 감당하고 있다? 아, 국민들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? 이 KBS 제대로 된 공정한 뉴스를 내보내지 않고 항상 문제투성이에 이런 프로그램 많이 제작해서 방송하는 이런 곳에 왜 국민들이 이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 내야 되느냐? 이런 것이죠. 그래서 현재의 계약이 끝나는
2024년 말 이후로는 우리가 안낼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린다 하는 기쁜 소식 전해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